지금 들으신 곡은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중에 하나죠. 이 곡은 고 윤석중 작사가와 고 권길상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곡의 제목은 3살배기 꼬마들도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달입니다. 달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보이죠. 사람 눈썹을 닮은 초승달도 있고 반원형의 반달,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달도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쨍반같이 둥근 달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 둥근 달은 크고 둥근 넉넉한 모양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달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둥근 달이라고 하면 보름달을 떠올리는데요. 과연 둥근 달과 보름달, 같은 달일까요? 네, 정확한 의미는 틀립니다.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보름, 음력 15일에 뜨는 달이 보름달이죠. 네.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망이라고 하죠, 망. 망일 때 뜨는 달이 완전히 둥근 달입니다. 그래서 음력 15일에 뜨는 달은 거의 둥글 수는 있지만 완전히 둥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가 망인데 망이 항상 음력 15일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기라고 하는 거, 즉 뭐냐면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는 날부터 완전히 다시 안 보이는 날까지 29.5일이에요. 그래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가 29.5일인데 이걸 네.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상망월인데 그러면 삭에서부터 망까지는 보통 14.7일 정도가 걸리죠. 근데 이것은 평균 14.7일이라는 거고 항상 14.7일은 아니거든요. 네. 달이 원형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삭에서부터 망까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또 사기 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냐 저녁 시간이냐에 따라서 또 음력 2일이 됐을 때, 3일이 됐을 때 위치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음력 15일에 뜨는 달로서 모양은 조금 덜 둥근 달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보통 15일 밤 늦게나 아니 16일 달이 가장 둥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둥근 달, 이 둥글다는 게 꼭 완전히 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보름달도 둥근 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둥근 달은 아닐 경우가 많다. 네. 완전히 둥근 달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보통 음력 15일이나 16일, 늦을 때는 17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가 지면 보름달이 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둥근 달, 망일 때 달은 해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가 질 때 뜨고 해가 뜰 때 집니다. 근데 보름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름달은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 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달을 보다가 해가 아직 서산에 지지 않았는데 보름달이 뜨는구나 하면 아 얘는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뜨는 보름달, 이것이 완전 둥근 달이에요. 보름달이 완전 둥근 달은 아니었네요. 둥근 달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 정반대편에 있는 달을 의미합니다.